문장의 구성식 계속해서 문제 풀이합니다. 자,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을 완성하시오 그랬어요. 그죠? My sister told me her love story 그랬어. 그러면 몇 형식이야 지금 이게? 사형식이 된 거지, 그지? 요 사형식 간접 목적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직접 목적어가 그녀의 러브 스토리를 직접 목적어가 있으니까 사형식이죠, 그지? 진하게가 되나?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그럼 여기 뭘 쓸까요? told라는 동사가 있네. 말해주다. 볼까요? 말해주는 건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만 되는 거니까 전치사 to를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story to me. 그러면 이제 삼형식이 되지.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고 목적어 그녀의 러브 스토리를 하고 이거 전명구는 이제 부사가 되니까 삼형식으로 전환됐어요. 그럼 he asked me 그는 나에게 several questions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요것과 같아지려면 he asked several questions 볼까요? for는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면 답변을 빼앗아 와요. 그래서 박탈의 의미가 있는 전치사 of입니다. of. 그래서 딱 of 쓰는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하라 그랬어요. asked. 오케이. 그다음에 I bought my mom roses. 나는 사들였어요. 우리 엄마에게 장미꽃을. 그러면 나는 장미꽃을 사들였다. 여기는 그럼 뭘 쓸까요? 그렇죠. 이게 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노력 드리는 혜택의 전치사 for죠. 잘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전치사를 이용하여 삼형식으로 고쳐보래요. 조금 더 연습합니다. My father made me a model airplane 이랬어요. 우리 아빠는 나에게 모형 비행기를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for가 되겠죠. 요거 연습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집니다. make는 만들어주는 거니까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노력 들어가요. 혜택의 전치사 for. Mother bought me a new dress. 엄마는 나에게 새 드레스를 사주셨다. 그러면 mother bought 그다음에 a new dress. 그렇지, 요것도 for죠. 사주는 것도 돈 써서 사주는 거니까, 그지? 잘했어요. 자, 그러면 3번은요. Mr. Brown taught us many important things. 그럼 Mr. Brown taught us, taught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같고. 그 다음에 그렇죠. Many important things 목적어를 쓴 다음에 그렇죠. 가르쳐주는 건 그냥 지식이 이동만 되는 방향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To us. 그 다음에 her little son always asks her many questions. 질문을 하는 동사네요. 어디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이 가겠죠. 그 다음에 Many questions 그렇죠. Of her. 알고 보면은 빼앗아 오는 거 주는 게 오히려 뭔가를 바라고 질문하는 거. 잘했습니다. 이제 영작하는 거네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단어를 배열하시오 그랬어요. 우리는 창문을 열어뒀다. We open하면 우리는 연다. 이상하죠? kept, keep의 과거형. 계속 유지해뒀다는 거죠? 무엇을? The window open. 여기서 open은 열려있는이라는 형용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5형식 동사. 우리는 kept가 5형식 동사, the window가 목적어. 그럼 여기는 무슨 보어? 주격 보일까? 우리가 열려있는 거예요? 그렇지. 목적어가 열려있게끔 유지한 거죠? 그런 의미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엄마는 내가 TV 보는 것을 허락하셨다. Mother 주어 다음에 동사 엄마는 보신다? 이상하죠? mother 자, 먼저 영작에서는 주어가 왔으면은요, 동사부터 와요. 허락하셨다고 보지? 그렇지. 해보세요. Allow. 요거의 과거형이니까 allowed. 누구를 허락했어요? me. 내가 뭐 하도록? 그냥 왔지 말고?
allow 목적어 to 부정사가 그렇죠. To watch 뭐를? 그렇죠. TV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mother 허락하셨다 allowed 내가 me 보는 것을 TV를 이렇게 돼서 TV 보는 것을 이게 목적격 부호가 돼요. 이해됐어? 자, 선생님은 나에게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씀하셨다. The teacher 주어 다음에 동사 쓰라 그랬죠? Told. 그렇죠. Told 누구에게 말했죠? Told me 뭐하라고? Study. 그냥 study요? Study. To study 그렇죠. To study harder. Hard가 열심히. Harder는 더 열심히. 보세요. 선생님은 told 말씀하셨다 me 나에게 to study harder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런 순서입니다. 오케이. 자, 아빠는 내가 영화를 보러 가도록 허락해 주셨다. Dad. Allowed. Me. To. Go. Go. Movie. 뭐가 하나 빠졌어요? Go to. Go to movie. Go to movie. 영화 보러 가다예요. 자, 아빠는 allowed 허락해 주셨다. Me 내가 to go to movie. 영화 보러 가도록 했어요? 나는 그가 생각을 바꾸도록 만들었다. I made. His. No, his는 그의. 아, him. Him 목적어 와야 되고요. Change. His mind. 이렇게 돼야 되겠죠. Made가 이번엔 사역동사. 사역동사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 나는 그가 마음을 바꾸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녀는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 She. 동사 heard 그렇죠. Heard. 누군가 someone. He heard someone call her name. 그렇죠. Call her name.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she가 주어. 그녀는 heard가 동사 들었다. 목적어는 someone 누군가가 call 부르는 것을. 그래서 지각 목적어 동사 원형이죠. Her name. 그녀의 이름을 부른 것을 들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노는 것을 지켜보았다. I watch it. 누구를 지켜봤어요? Children. Children. On the play. 뭐 하는 것을? Play. On the playground.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어요? I가 주어, 나는 동사가 watched, 지켜보았다. 목적어는 children, 아이들이 play on the playground,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 고치시오. I have to help my brother doing his homework.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나는 내 남동생이 숙제하는 것을 도와야만 한다. 어디를요? You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have to help. 요게 핵심이죠. help 동사 다음에는 help가 나오고 목적어 나온 다음에 목적 부호 자리에 to나 아니면 동사 원형. 요 r이라는 건 동사 원형을 말해요. root를 줄여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나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지금 위에 뭐가 왔어요? doing이었지. 그래서 요게 아니라 뭐로 고쳐야 된다? to 누나 누로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번에 다 알면은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아까 수요 동사도 이제 조금 감이 잡히는 것처럼 이 단원을 문제를 다 풀 때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올 겁니다. 그래서요 수학하고 비슷해요. 영어도 뭔가 하나 배우면 문제를 이제 어느 정도 반복해서 풀다 보면 그게
확실히 내 것이 될 때까지 풀어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the clock let the customer strike on the clothes. 그 점원은 고객들이 옷을 입어보도록 해주었다. Trying. 그렇지, trying이 잘못됐죠. Let have make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ing가 아니라 동사의 원형. Let have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고르기예요. 양자택에 알맞은 것 고르시오. He looked at his son. Happy. 응? Happy. 어, 보세요. 그는 주어죠? 보았다. 동사죠? 그의 아들을. 그럼 그가 아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행복하게 쳐다봤겠죠. 그러면 happily가 됩니다. 이 happily는 앞에 있는 looked at. 그죠? 아, 요게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를 고르라는 문제였던 거예요. 여기서는 아들을 쳐다보았다. 어떻게 쳐다보았다? 행복하게 쳐다봤겠죠? 흐뭇하게. 그죠? 자, 두 번째는요. He looked. 이거는 그냥 looked at이 있는 게 아니라 looked만 있으니까 happy. 해석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렇죠. 여기서는 주격보어로 쓰인 형용사 고르는 문제였죠? 네, 잘했습니다. 이 주어의 상태를 보충해주는 말이니까 이때는 여기는 look at 그래갖고 쳐다보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었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동사 수식하는 거였고 밑에는 주격보어.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she told the story. 그녀는 그 이야기를 해주었다. 말해주었다. 그녀의 친구들에게 to를 쓰죠. 오, 이제 빨리 나오네요. tell은 to. 그 다음에 can I ask a favor? 그렇죠. of. ask는 of. 그 다음에 he went. after his son died. 그는 아들이 죽고 난 후에 미쳤대요. 그럼 어떨까요? 여기서 mad, 미친이라는 이 went가요. 뭐뭐하게 되다라는 이 형식 동사예요. 불완전한 자동사. 그래서 미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6번은요. He went to the store. 그는 상점에 갔대요. 그렇지. 빠르게 갔겠죠. 여기서는 동사 went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인 거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7번에 He bought a blouse. For. 그렇죠. For his wife. 수요동사 by는 for를 취하는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전치사 for를 취하는. James sent an email. 그렇죠. 이것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방향만 이동되는 전치사 to. 됐어요? Bingo. 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랬어요. 수요동사 연습입니다. My mom gives some money to me every day. 그랬는데 to me에서 to를 없애면서 me가 앞으로 왔어요. 그러면? My mom gives me some money every day.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네, 잘했어요. 그 다음에 Mr. Smith taught me English last year. 사형식으로 썼네요. 이번엔 me가 있고 English 이렇게 나왔어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럼 여기는 목적어부터 딱 나왔으니까 뭐를 해요? 그, to me. Last year, 작년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He will buy his daughter a dress. 사용식으로 쓰였죠? 그러면 He will buy a dress. To? Buy. 아. 사줄 것이다. 드레스를. 사다라는 수요동사는? 어? 아니 he will buy 여기까지 수요 동사 똑같고요. 그러면 address 목적어가 먼저 왔어요. 그러면 삼형식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사형식을. 여기서는 그는 주어, 사줄 것이다 동사, his daughters 그의 딸에게 간접 목적어, address 드레스를 직접 목적어. 그래서, 그렇죠. for his daughter. 그녀의 딸을 위해서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사형식, 삼형식 전환. 그 다음에 My teacher showed some books to us. 이번엔 삼형식으로 쓰인 거네. 그러면 showed us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네,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 어법상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그랬네요.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This wine smells sweetly. Let's buy this one. 이 포도주 향이 좋은데 이 포도주 사자. 뭘까요? This wine이 주어. Smells가 이 형식 동사죠. 감각 동사. 어떠어떠한 냄새가 나다.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주격 보어가 와야 돼요. 그럼 주격 보어 자리에 뭐가 와야 돼요? 주격 보어 자리에 주격 보어로 아, 동사? 동사 따다다다다다다 땡땡땡땡 수여동사 다음에 주격 보어 감각동사 나가라고 봐. 사역동사, 지각동사 5형식 말고 2형식에 나올 거예요. 여기 있네. 2형식에 요 감각동사 뒤에 뭐가 나온대요? 형용사. 여기 보면은 아까 taste smell 그죠? 냄새가 나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냄새가 나다. 그래서 어떠어떠하게 보이다. look 아까 look happy 그죠? he looked happy 기억나요? feel 뭐뭐처럼 느끼다. 사운드 뭐뭐처럼 들리다. 테이스트 어떠어떠한 맛이 나다. 그 방금 전에 스멜 어떠한 냄새가 나다. 뒤에 보어로 뭐가 온다? 형용사를 취한다. 그 얘기였던 거야. 리뷰 한번 해본 거고요. 자 그러면 뭐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스위트라는 형용사가 주격 보어가 되는 겁니다. 그죠?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God gave a special gift of her. 그렇죠. 뭐를 뭐로? of를 to로 고치면 됩니다. 그렇죠. 주었다는 기본적으로 to로 바뀌는 수요동사에서 삼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to를 쓰는 She grew famously. 그렇죠. 왜? 이게 뭐뭐하게 되었다라는 이 형식 동사니까 역시 형용사 보호가야 되겠죠. 그녀는 유명해지게 되었다. 그 다음에 This morning I feel very well. 오늘 아침에 나는 매우 기분이 좋다. I feel very good. 물론 이제 very도 형용사로 아프지 않은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기분이 좋은 그런 의미니까 feel good 이걸 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알맞은 거 고르기 양자특일입니다. She asked. 응? Stay. To stay. Ask 목적어 to 부정사.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를 제외한 요것도 잠깐 리뷰 가볼까요? 5형식이 조금 보세요. 동사원형을 취하는 것부터 보면 사역동사 let have make. 따라해보세요. let have make. 목적어 동사원형. 해보세요. let have make 목적어 동사원형. 요걸 사역동사 3인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역 목적어 동사원형. 이게 let have make 목적어 동사 원형이고요. 그 다음에 지각 목적어 동사 원형 해보세요. 지각 목적어 동사 원형 또는 현재 분사 해보세요. 지각 목적어 동사 원형 또는 현재 분사. 이렇게 보다 지각이라는 게 감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 보다가 있고요. see, watch는 지켜보다, hear는 듣다, feel은 느끼다, listen to는 듣다예요. 오케이?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거고 고등 보러 가면 조금 더 나오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부터 숙지해 두시면 됩니다. 그 사역 동사와 지각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그냥 to 부정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해보세요. tell 목적어 to 부정사. 여기 문제 풀었죠?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현재 요거까지는 문제 풀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목적어 to 부정사 쓰면 돼요. 요거 기억하는 게 쉽잖아. 나머지는 전부 다 to 부정사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오케이? 요건 이제 2학년 때부터 시험에 계속 등장할 겁니다. 됐어요? 자, 리뷰 해봤으니까 다시 원위치로 가서 자, My parents let me 아까 했던 거네. Let have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하루아침에 늦게 되지 않죠. 나의 부모님들은 내가 밖에 늦게까지 머물도록 허락해 주셨다. Let have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한번 해보세요. Let have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외워져요, 저절로. 그 다음에 he told me. 그렇지. tell 목적어 to 부정사. 오케이? He made me wait. Let have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거기에 속하죠. Let have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그는 내가 기다리게 만들었다. 2시간 동안. I want you to go. 그죠? 나는 네가 다이어트 하기를 원해. 그다음에 I kept the room. 나는 유지했다. 방을 따뜻하게. 자, I가 주어죠? kept가 동사. The room이 목적어예요. 그럼 따뜻한 건 주어인 나예요? 방이에요? 그러면 목적어 보어네요. 목적 보어. 그치? 그럼 보어 자리엔 뭘 써요? 형용사를 쓰는 거니까. 나는 방이 따뜻하도록 유지했다. 이런 얘기죠. 감이 조금씩 와요? 좋습니다. 자, 우리말 가르치도록 단어 배열하기 또 영작 들어갑니다. 나는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 I think it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했어요. I think it's a good idea. Bingo. I가 주어, think가 동사, it가 목적어, a good idea가 목적격 보어. 자, 사랑이 나를 살아있게 해준다. 여러분, Love, alive, 동사, keeps, alive, 누구를? 아비, 그렇지. Love keeps me alive. alive. alive가 살아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죠? 사랑은 나를 살아있게 해준다. 그다음에 그녀는 문을 열어둔 채 나갔다. She 나갔다. Left. open the door. 항상 주어가 왔으면은요, 동사가 왔죠? 그다음에 목적어가 와야 되겠죠? door. 그렇죠. The door. 그리고 목적어가 열린 채로 open. 이렇게 되면 open이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그녀는 주어 left 동사 the door 목적어 그리고 open 목적격 보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아하, 좋아요.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He saw a man. saw가 무슨 동사에 들어갔을까요? 보다의 과거형이니까. 무슨 동사? 지각동사.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오면 동사 원형이랑 현재분사. 기억나요? 자꾸 연습하다 보면 됩니다. 그럼 to enter가 아니라 enter 또는 enter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한 남자가 그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보았다 또는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자, will you lend some money me? 그렇죠. Will you lend some to me? 이렇게 해야 됩니다. Bingo. 잘 맞췄어요. 그 다음에 삼형식은 사형식으로, 사형식은 삼형식으로 고치세요. I bought a toy truck for him. 그렇습니다. 잘했어요. I bought a toy truck for him. 나는 그에게 장난감 트럭을 사주었다. For him. 잘했고요. 그러면 두 번째. Katie gave us some books. Bingo. Katie gave some books to us.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I made a doll for my sister. I 맞아요. I made my sister a doll. 그죠? 지금 삼형식 되어 있는 걸 사형식으로 고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말. 또 수요동사 연습이네요. 이제 점점 익숙해질 겁니다. I bought a dress for Bingo. 나는 그녀에게 드레스를 사주었다.
May I ask a favor? Of. 그렇죠. Of 이제 팍팍 나오네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남수 gave some flowers. To. To. Bingo. 그 다음에 네 번째요. Her sent. Her sent 님이에요. 이거 허가 아니고요. 허를 she로 고치세요. 못합니다. 허가 아니라 she. 그녀는 이메일을 나에게 보냈다. To. To. Bingo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My teacher showed some books. Showed 보여주다. 왼손 법칙. 기본은 기본. Bring, show, to. 아 이제 오빠들 끝났나 보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죠? 10페이지에 좌측 첫 번째. 그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베이싱 문제 다 끝내고 이제 미들 테스트 선지문항으로 가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